만나뵙게 반갑습니다. 하다 룰라 베제라 구시라게요? 여러분 정 들고 잡고 싶은 사람 있는가요? 미안, 저희 그 미리 비바루는 말고 니 언거를 부키래고 반사로는 섬? 아프고 싶고 병 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이래 저희 비라이 보이고 아니 비빈나 로가래 사다이고 백티어루 저희 프라이 대리 백티어루나 삼모.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워미솔레 저희 사사라 보나오다 캐리지 그럼 순돌 다리가래 보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이 병이 오고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래 지와래 이 상황에만 쓰이 고스리지 아니 쇼스터라 하나 사귄다 고스리 쇼스터 뭐라 버스나 사귄다 뭐네 그러지 않으시다. 이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상사마 제우라 에스쿠라 루타 오늘 보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만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그래서 돈을 잃는 죽음일 거요. 영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거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보다도 명예가 더 좋고요. 명예보다도 건강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됩니다. 오늘은 과학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위나 또 장의 기능이 나빠집니다. 또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간이나 또 이 신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소화기 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많이 먹는 과식을 하면은 우리 몸이 해로워요. 에데 아밀레지 카니 쿠라로 데레 칸서 보네 아무로 서리라지 섞어서 온자. 여러분 어떤 때 음식이 많이 있어서 많이 먹은 적 있죠? 옛날에 알고 보니 군의 섬에 맞이 데레 카니 쿠라 미쳐 카니 쿠라 뭐 이거 가는데 데레 카누 뭐 이거 어느 봐봐로 올라. 많이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가요?
धेरै खानु भयो भने चाहिँ शरीरमा कस्तो समस्याहरू देखिन थाल्छ होला अनि मानि मुक्ता भोमेर इ मोगेसो थुरिमी नाउगयो धेरै खायो भने चाहिँ भित्रबाट चाहिँ के भन्छ त डकार भन्ने कुरा चाहिँ आउँछ आ त यो थिरो इके केसका नाउब니다 त्यसपछि पछाडीबाट चाहिँ ग्यास पनि आउँछ ये इके मानि먹는 거 때문에 그래요 यो चाहिँ धेरै खाना खाएको कारणले हो 이 게스가 나온다는 것은 왜 나올까요? 그 게스 기라 아우서 올라다. 우리 몸 안에 독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이마 이제 비빈나 구라로 이제 또 나사이네 구라로 아무래도 살이 밑으로 보이고 가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적당히 먹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아미래 토레 토레 가네 구라 가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이 많이 먹었을 때 유가 이렇게 배가 불러요. 아미어를 이제 내래 가다 해라 아무로 뼈다로 풀려라 하면서. 근데 이 배가 부르다 보면은 아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저봐 아미를 이제 뼈 머리 이제 뼈만 이제 좀 내래 간성 또 뜻밭이 아무로 이제 빠선 번아리를 감고 아무로 뛰어 뼈만 봐 이거 하나 뽑았더니나. 이게 또 많이 먹었을 경우 또 설사도 하지요. 아 애디 꾸네 백티를 이제 내래 간성 번에 꾸네 백티라 이제 뽑아라보니 랑나 석서. 이 많이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라 이거 내래 가누 보내고 저희 비스카이 저티게 우나 석사. 그래서 이 음식물에 관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 아 여자 아무래도 카니쿠라 고제 고소리 카네 보내 기다마 제 레키에고 차. 많이 먹는 것은 자기 이빨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त्यो किताबमा चाहिँ भन्न सकि धेरै खानु भनेको चाहिँ आफ्नो खुट्टाले चाहिँ आफैलाई लाताले हान्नु जस्तै हो भन्दछ। त्यसैले यी मानि इच्छिमानन जग्दाहागे मग्नु것이 중요한 거예요। त्यसकारणले चाहिँ हामीले धेरै खानु भन्दा पनि थोरै खाएर चाहिँ आफ्नो पेटमा चाहिँ धेरै सकस हुने गरी नखानु नै असल हुन्छ। ये दु बन्चरतो मार्सिमद्रिगेस्मिदा। र दोस्रो कुरा उहाँले बताउनु हुन्छ। ये फोक्सिकल आनी हामीदा। 와레 저희 요 계라구리하고 칸의 구라고 저희 와레 보타우는군요. 폭식은 이 과식하고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것을 막 먹는 걸 얘기합니다. 와레 저희 군에 에우다 에프로카르코 칼고 마트라이나 또 대리 털이고 또 계라구리하고 칸의 구라고 저희 와레 보타우는군요. 이 뷔페 식당에 가서 보면은 뭐 40가지, 50가지, 60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을 차려놓을 때가 있어요. त्यस्तो खानेकुराहरू चाहिँ धेरै प्रकारको हुन्छ 40 50 60 प्रकारको पनि हुन सक्छ यो मानि여러 가지 차렸다고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धेरै भेट्यो भनेर चाहिँ हामीले चाहिँ धेरै खानु पनि हाम्रो स्वास्थ्यको लागि राम्रो हुँदैन 그럴 때 이 몇 가지만 가려 먹는 지혜가 필요해요 त्यसकारणले चाहिँ हामीले केही कुराहरू मात्रै छानेर खानु आवश्यक हुन्छ 아 저도 가끔 이 뷔페 식당에 가면은 아 너무 많이 써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번이 군의 समयमा चाहिँ त्यसरी जादा कुनै ठाउँमा जादाखेरि चाहिँ धेरै खाने कुराहरु देख्नु भयो भने के खाने भन्ने कुरा चाहिँ उहाँले छान्न सक्नुहुन्न। 아 그래서 이 한 가지씩만 다 갖다 먹어도 이게 배가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때서 보즈하루마 त्यसमा बस्दाखेरि चाहिँ एक थरी चाहिँ एउटा थोरै मात्र पनि हामीले लिएर खायो भने चाहिँ त्यो धेरै थरी भए कारणले चाहिँ खादा खादा थोरै थोरै खादा पनि हाम्रो पेट चाहिँ धेरै भरिएर आउँछ। 근데 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적게 먹은 같아도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내내 खाने कुराहरु खाएको समयमा चाहिँ हामीले थोरै खायो भने पनि त्यो चाहिँ हाम्रो शरीरमा गएर चाहिँ त्यो नपच्न सक्छ।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때스카라를 이제 खाने कुराहरु 저 एकदमै व्यवस्थित तरिकाले खानु आवश्यक छ। 너무 여러 가지고 많이 먹는 게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대리 프로그램 खाने कुराहरु 칸우 번이 아무 스스로 라기 라므로 되나. 그래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바이블 어버니 에우라 번아이 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로블레 चाहिँ मानिसलाई चाहिँ एउटा समस्यामा पार्न सक्छ।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चाहिँ 로브가 가라는 게 मृत्यु पनि आउन सक्छ। 아 예, 욕심은 우리에게 해로운 겁니다. 그러나 로브 보내고 이제 아무로 집안 가서 एकदमै समस्या ल्याउने कुरा हो।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먹을 때도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 단순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간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간식 좋아하시죠? 나는 간식 안 먹습니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간식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간식 즐겨 하죠. 근데 간식은 아주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간식은 조금이라도 먹은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에 우리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은 위에 음식이 들어옵니다. 위에 음식이 두 시간 후면은 이게 밑에 소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위하고 소장이 같이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일을 하면은 소장은 쉬고 있습니다. 소장이 일할 때는 위가 쉬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이 일하게 이 간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 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혹시 독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요? 아, 독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 간식은 독을 먹는 것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위에 지금 음식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쯤 지나면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지 소장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두 시간 지난 다음에 위에 음식이 또 들어와 버려요. 아 그러면은 위하고 소장이 서로 싸워요. 아 내가 일해야 되니까 소장 쉬라고 얘기합니다. 또 소장은 내가 일할 테니까 너 쉬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 서로 일하겠다고 싸웁니다. 여러분 어느 편 들고 싶어요? 위장 편을 들고 싶어요. 소장들 편을 들고 싶어요. 둘이 서로 싸워요. 결국은 우리 인체 생리적으로 위가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हाम्रो शरीरमा चाहिँ त्यो दुईवटा झगडा गरिरहेको अवस्थामा चाहिँ माथिको जुन पचाउने प्रणाली हुन्छ त्यसले काम गर्नुपर्ने हुन्छ।그럼 이 소장은 그동안에 쉬고 있어야만 합니다. र तलको जुन पचाउने प्रणाली हुन्छ त्यो चाहिँ आराम गर्नुपर्ने हुन्छ। 이 소장이 쉬어서 가만히 쉬면은 그대로만 있으면 된 게 아니라 이게 변질됩니다. 라준 떨어고 퍼자오니 엉가 온사 내일지 떨어봐라지 아감 너가다 해리지 다니라 퍼서 오나라지 서머스 오나 삭서 변질된지 안 들든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됐어 봐야 되기 다니라지 퍼차기 퍼스다이나 올라다 가네 구라 떠봐루래 뭐나 삭노 온사 아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미아루래지 떼띠게 무즈나 삭서 오대요. 아 이 간식으로 하면은 가스가 나옵니다. 라 यदि त्यो राम्रोसँग पाचन प्रणालीले काम गर्दैन भने चाहिँ हामी हाम्रो शरीरबाट चाहिँ ग्यासहरु उत्पन्न हुन्छ। 아 이게 속에서 그냥 ग्यास가 나오고 속에서 뿡뿡 나와요। 라 त्यो ग्यासहरु उत्पन्न भइसकेपछि चाहिँ हाम्रो पेट भित्रमा ग्यास भइसकेपछि चाहिँ त्यो ग्यास चाहिँ बाहिर निक्लिन थाल्छ। 아 그래서 이게 냄새가 고약하죠. त्यसकारणले चाहिँ धेरै गनाउने ग्यासहरु चाहिँ निक्लिन्छ। 근데 여러분 혹시 가스 많이 나온 사람들요 간식 안 먹으면은 그냥 할 수 있어요. 라이디 तपाईहरुलाई पनि त्यस्तो समस्या छ भने तपाईहरुले खाजा नखानुहोस् आफै तपाईहरुलाई थाहा हुन्छ। 이 간식 안 하는 것이 내 몸에 건강이 아주 좋게 만든 거예요. 라이디 아미 카나 खाजा खाँदैन भने चाहिँ खाजा नखानु भनेको चाहिँ हाम्रो शरीरलाई चाहिँ हामीले अझ राम्रो स्वास्थ्य रहन मदत गर्न हो। 간식을 안 하면은 이 위나 소장도 좋거니와 간도 좋습니다. 에디 हामीले चाहिँ खाजा खादैन भने चाहिँ हाम्रो यो पचाउने प्रक्रिया पनि राम्रो हुन्छ र त्यसपछि हाम्रो अंग पनि राम्रो हुन्छ। 그래서 우리가 이 간식 안 하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은 겁니다. त्यसकारणले चाहिँ हामीले खाजा नखानु भनेको चाहिँ हाम्रो स्वास्थ्यको लागि एकदमै राम्रो हुन्छ। 예.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아래 चौथो कुरा चाहिँ बताउनु हुन्छ। 오늘 참 과식하지 맙시다. 아, पहिले सुरुको कुरा चाहिँ थियो कि हामीले चाहिँ धेरै खानेकुराहरू खानु हुँदैन। तो여러 가지 먹는 폭식하지 맙시다. 다시 어떤 कुरा चाहिँ धेरै खानको लागि लोभ गर्नु हुँदैन। तो세 번째로 이 간식하지 맙시다 했어요. 다시 तेस्रो कुरा रहेको छ कि खाजा खानु हुँदैन। 이제 네 번째로 이제는 야식을 안 해야 좋습니다. 아버지 चौथो कुरा चाहिँ उहाँले बताउनु हुनेछ। 야식이 뭐예요? 아, 아미레 चाहिँ रातिको खाना जुन हामीले बेलुका खाना खान्छौ खाना खाइसकेपछि पनि जति जब हामीले चाहिँ 10 11 बजेतिर खाना खान्छौ त्यतिबेलाको खानाको चाहिँ कुरा गरिँदै छ अहिले। 저녁 식사 후에 음식을 안 먹어야 합니다. 아미레 चाहिँ जब बेलुका खाना खान्छौ बेलुका खाना खाइसकेपछि चाहिँ राति फेरि खाना खानु हुँदैन। 우리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늦게 안 먹어야 돼요. 아미어들레 चाहिँ खाना बेलुकाको खाना खाइसकेपछि राति फेरि खाना खानु मिल्दैन। 여러분 혹시 잠자기 전에 뭐 음식 있다고만 먹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일에 खाना खाइसकेपछि पनि सुत्नु भन्दा अगाडिकै खाने कुराहरु छ भने खानु भएको छ?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아, 코리아마 चाहिँ 코리안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हेर्छ भने 아, 밤에 이제 라면을 먹고요. 라디 चाहिँ उनीहरुले चाहिँ चाउचाउ खान्छन्। 뭐 튀김도 먹고요. 대스마치 이제 비빔나 텔마 타레카 카네구라로 한선. 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도 먹고 그래요. 대스마치 비빔나 브라카카 비스쿠트하루 대스 한선. 아 그거는 아주 해로운 겁니다. 뛰어지 소스글라게 또미 너람로. 우리가 이 잠, 네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소리 저희 라디에 이제 아미레 숯누번에 온서. 밤에는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라디 이제 एकदम राम्रोसँग सुत्नु चाहिँ स्वास्थ्यको लागि एकदमै राम्रो हुन्छ। 아, 그런데 밤에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이 깊은 잠이 안 와요. 따라 जब हामी सुत्नु भन्दा केही समय अगाडि चाहिँ खानेकुरा खाएर सुत्छौ भने हामीले चाहिँ राम्रोसँग सुत्न सक्दैनौ। 밤에 음식을 먹고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디 चाहिँ खानेकुराहरु खानेबित्तिकै सुत्यो भने चाहिँ के हुन्छ होला त? 잠을 깊이 못 자는 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라지 아미레 चाहिँ राम्रोसँग गहिरो निन्द्रामा सुत्न सक्दैनौ र अर्को एउटा कुरा पनि हुन्छ त्यहाँनिर। 잠은 자기는 잤는데 아침에도 피곤해요. 아미 चाहिँ रातभरि सुतेका हुन्छौ तर पनि भोलि बिहान उठ्दाखेरि चाहिँ हाम्रो शरीर एकदमै थकाइमा हुन्छ। 아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프기도 하고 좀 몸이 피곤합니다.
टाउको दुखेको हुन्छ रिङटा लागेको जस्तो हुन्छ र शरीर चाहिँ पुरै थकाइ लागिरहेको हुन्छ। आ, कु것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은 이 기쁜 잠이 안 되고 꿈을 많이 꾸게 돼요. 라디 저희 아미레 카네 쿠라루 카에라 데레 카에라 저 아미 카네 비티게 수소 원에 저 아미레 섭나루 데서. 그래서 이 꿈을 많이 꾸다 보면은 이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라디 아미레 저 섭나 데레 데서 원에 저 아무로 따우고 두키라게가 온서 비안 우다게 아무로 소리를 지 걸리라게가 온서. 아, 저도 어려서 몸이 약했어요. 와그 소리를 보니 뭐잡아 저 그다음에 검조 티오. 아,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간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와그 소리를 검조 와이크 가라래 저 와래 저 일레분이 가자 가는 온티오. 이 밤에 또 야식도 하고요. 그래서 라디 페리 숯누 번다 가리분이 가는 가나 가는 온티오. 아, 그때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와그 배지 대를 둘러 봐라 풀티오. 몸이 이렇게 비대져요. 소리 이제 못하우대 잔티오. 아,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거 소리를 못해 오래 가요. 그래서 소리를 까다까다 눕는 다녀. 아, 그래서 이제 야식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래 가자 가나 쳐놓는 거예요. 또 간식도 안 했어요. 그래서 라디 분이 가나 가나 쳐놓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만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 그 소리를 이제 소스테 오는 다녀. 저 여러분 건강이 보인가요? 예, 답에 아루레 자일이 와래 소스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보여요? 소스트 되기는 온서와? 예, 저 건강해요. 와제액 다음에 소스트 오는서. 저 아주 건강합니다. 와제액 다음에 소스트 오는서.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군에 보니 소리마저 두카이어로 온대나. 아, 저는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주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와제 hospital 가에라 지 게 비만 석이 보내라 지 걸어오는 오다 보니 와그 지 군에 보니 소모세로 데킨데 내다음에 람로 저 소리를 만든 사. 근데 제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헌혈 운동을 해요. 와지 다음에 소스 오는 거 이거 가라내지 요 우메로 보니 와지 다우다 가에라 지 브라만으로 가나 자는 사.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 피를 이 저 헌혈을 합니다. 그래서 와 소스터 보이고 가라래 주와래 앞으로 러거지 어루라이 단 번이 걸는 거죠. 제가 헌혈을 200번 넘게 했어요. 와래지 러거 200번 번다 버리지 200번 번다 버리 버터 주 와래 러거 단 거리 섞는 거예요. 저 지난달에도 헌혈했어요. 러와래 그것도 뭐 이나 번이 이제 러거 단 거는 거예요. 아, 또 지금 이제 한국에 가면 조금 있다가 또 헌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리 아버 야버다 파르케르 코리아 거기 섞는 거예요. 버시 게이 섬에 버시 페리 와래 이제 러거 단 거는 해서. 아, 근데 이 몸에 어디 조금만 안 좋아도 헌혈을 안 받아줍니다. 다른 애들 아무래도 소리를 좀 토레 맞다 보니 검조서 토레 맞다 보니 어서서 서 보네. 아미래 단 거는 섞대노.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소화기 생리 법칙을 잘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라래지 아미래지 아무래도 소리를 이제 그다음에 소스터라 하고 그다음에 소스터 와이라지 아미지에고 이제 그다음 람로 온차.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에우다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의 구라지 와래 받아온 온차.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 다섯 번째 거 얘기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의 구라 와래 그지 빠져 구라오. 예. 우리 음식을 식사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미래 이제 가라고 소모에 이제 그다음에 두개로 틱 소모에만 가나 가는 아웃색 온차. 식사 시간을 맞춰서 먹는 습관을 우리 길들이기 바랍니다. 와래지 짜하는 온차기 아미어를래 보니 이제 가나 가는 소모에어를 이제 틱 소모에만 아미래 소모에 두개로 뛰 소모에만 이제 가는 거는 말고. 물론 우리가 기계처럼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아미래 이제 거리고 수의 자세 거리 액땀에 대이 섬에만 오 보내라 지 아미거나 썩대노. 그러나 우리가 이 그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따라 보니 아미래 이제 에우라 섬에 또 게라 뛰어 섬에만 지 하나 가는 버스 보내 섬에 또 게고 이제 액땀에 람로 온차. 그러면 이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말씀하겠습니다. 아미래 이제 섬에 또 게라 하나 가는 이제 기나 아웃색 온차 기나 암로 स्वास्थ्यको लागि चाहिँ राम्रो हुन्छ भन्ने कुरा चाहिँ हामी सिक्ने छौ। 예. 우리가 이 음식을 가령 12시에 먹는 점심을 먹는다 하십시다. 아, 와하루리 चाहिँ 디우소고 खाना 디우소 खाना खानु हुन्छ र त्यो समय चाहिँ 12 बजे वाले वाहरुले चाहिँ टोक्नु भएको छ।
그런데 12시 시간이 됐는데 그때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요. 저거 바로 뭐 서대디 빌라 저희 뉴스국 하나 가는 거네요. 저 일이 바쁘다 보니까 2시에 먹는데 2시간이나 늦어져 버렸어요. 깜 내래 말고 가는 레지 바로 버지 가는 거네 가나지 두 번째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뒤에 액땀에 소리 고락 액땀에 너람로 저. 아 일이 일하다 보니까 늦게 먹는데 어떡해요? 깜걸 너 석이에고 가는 레지 두 번째 가는 거네 뭐야 어떻게 가네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야지 아미레지대 소리 깜고 가는리 가나 가는 졸서머니 뛰어지 남들 온다이나. 제가 거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바 뛰구라고 제 어서 내리 떨이 가려지 말래 무장으로 내서. 12시에 점심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은요. 바로 보지 저희 가나 가는 서머니 또 기회고 저번에. 그 시간에 이제 먹어줘야 돼요. 뛰어서머니 맞지 간호번에 온다. 아 그런데. 12시에 못 먹고 시간 늦어져 버렸어요. 따라 바라보지 가나 석이나 따라 바라보지 만나지 뻗치 뭐요? 아미래지 바라보지 그 소마에 맞지 가나 석이나. 근데 우리의 위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위 소화액이 나오는 거예요. 저봐 아무래지 바라보지 그 소마에 온천에서 뻗치 아무래 소리 맞지 깨이구라 룻번나 온천에서 아미래지 먹라게가 필 온천. 이 위액은 그냥 시간 되면 저절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라준 빠순 보나리 운서 뛰어 보니 마디 하우서 오 보니 집 떠야를 와라 버스가 운서. 근데 그래서 이 위에가 위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대스바시 뛰어 빠순 보나리 준 운서 준제 아미래 하나 하나 비티게 자고 아이라 하나 버스 뛰어서 뛰어서 떠야를 와이가 운서.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아주 좋아요. 라 떼디벨라 제 아미어를 내지 하나 뛰어 하나 로한의 타우 마지 아미래 하나 불아야 원해서 떼서 액땀에 라무로 운서. 근데 이때 음식을 안 먹으면은요,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다리 애디, 뛰어 빠선 보나리 좀 아미래 가이고 가나 거이로 버스니 타운서. 때니라 좀 소머이면 아미래 가는 번이 어때요? 소머이면 때니라 거이나 번이 제일 소머시야 오늘 석사. 여기 위액은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요. 뛰어 좀 아미래 제 빠선 보나리 맞아. 좀 아무래 소리만 보자우니 감거서. 뛰어 언거마즈 이게 보다더 이제 아이로 버스가 온서 보자우는 걸라기. 근데 유액이 상당히 독한 것입니다. 뛰어지 아무래 소리 걸라기 때문에 뭐하더 보나 온서. 근데 이때 음식이 안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몸에 뭐 독이 되는 거예요. 따라 애디 아미래 저희 대디벨라 뛰어 빠선 보나리만 아이고 이게 보다더 온서 뛰어지 때니라 아이나 뛰어 아이고 소매만 아미래 가라 때니라 불아이나 보니 뛰어지 아무래 라기 우리 비수나 석사. 아 그래서 이 위액이 위를 상하게 만들고 위에 이장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사를 내지 아미어를 내지 저봐 아무로 소리를 맞지 목락이 거버싸운서 나때 아니라 가나지 뛰어 빠진 보나리면 불아오는 번에 온서 때너 불아오다서 뭐지 아무로 소리를 맞지 액땀에 서머세 온서. 근데 제 시간에 음식을 안 먹는 거는 독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사를 내지 아미리 서머이 독이라 가나 가대나 번에 좀 서머이면 독이고 저때 서머이면 가나 가대나 번에 이제 아무로 소리를 내지 아미리 아무로 소리를 받든지 미숫 번어거라 이래가 온서. 그렇게 가능한 한 이 음식을 이 식사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대사를 내지 아미래 가나 가는 서머이지 독 누구 서로 떼이 서머이지 아미래 가나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서 가끔 시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미어루 저희 게이 서머이 맞아야 안구나이 서머이 맞 아미어루 저희 틱 서머이면 좀 독이고 서머이 맞네 가나 가는 놈이야 이래가 온서. 아 내가 어디 좀 먼 여행을 갔다 오다 그 시간이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군의 섬에 맞을 거다 이거이라 아이고 섬에 온 사람 거이라 아우다 캐리 이제 뛰어 섬에 지금 비티 섞이 거서 뛰어 섬에 맞지 않는 나 이쁘게 그 가나 가니 섬에 너무 이거 오늘 섞어. 아 누구를 또 만나러 가서 이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서에 맷다 자다 캐리 보니 맷대로 벌기다 섬에 이러 봐 이거 오늘 섞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보다 보니까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나 군의 뭐또 보네 깜거리래 거봐 섬에 뛰어 깜거다 거대 가나 가니 섬에 이러 봐 이거 오늘 섞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봐야지 아미래 기억원에 올라도 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와래지 액땀에 뭐하또 보나 떠리가지 시간 눈에서. 혹시 제 시간에 음식을 못 먹을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라이디 군의 섬에 맞아 아미어를래 또개고 섬에 막 하나 하나 빠이나 원해. 그래서 우리 우빠에 업나 오는 거서. 이렇게 물을 좀 마셔 주세요. 빠니 제다 말래 간우 번에 온서.
과일 주스를 마셔도 좋고요. 애들 많이 먹다 보니 어제 어서 저희 그 과일 주스를 간으로 아무로 온 참. 과일을 좀 먹어줘도 좋고요. 어제 그 과일을 갈거 보니 어제 아무로 온 참.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을 조금 먹어주면 한결 좋습니다. 그 얼가 그 간이구라로 아미래 뛰어 가나 가네 소매만 가나 노베 이거 소매만 그 얼가 간이구라로 가요 보니 이제 뛰어 수학생 걸 하기 아무로 온 참.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시간을 맞춰 먹어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데스카를 내지 아미어를 가나 가는 소마에 잭더미 소마에 두개라 가나 가는 거네요. 그러지 못할 때는 유액을 희석시켜주는 게 좋아요. 라이디 아미어를 이제 가나 가는 소마에만 아미를 타임만 가나 가는 소마에 넣어보니 이제 뛰어준 보자운이 엉거운 소 뛰어 떠야로 와이고 소마에만 이제 우슬에 감 거는 거니 이제 게이 구라로 뛰어보니 보니 우슬에 이제 뛰어 감 거리래고 온소 뛰어 안 보살 걸 하기 남로 온소. 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답변을 내지 무슨 뭐예요? 와래 뭔 왜 그거라? 이해가 되신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뭐예요? 내지 아두 타운으로. 예예 감사합니다. 단네반. 예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빠 와래 저 차이터 구라지 와래 뭐 타운으로. 이 물을 식사 시간 맞춰 먹는 게 좋아요. 물을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물을 많이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아미어를 가나 가는 소매마지 대리 많이 가는 소스걸 하기 라므로 되나. 아 우리가 이 음식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유가 이렇게 늘어나요. 아미래지 가나 보니 가대 서울에 많이 보니 비우대 성성에 가나 성에 많이 비우서 보내지 아무로 뼈에 다르지 뭐하나 다서. 유가 이렇게 음식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요. 아미래 가이고 가니구라 아루지 싸노 뭐 이러지 뼈에 비트라 자노 보내 티오. 우리 음식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유가 쭉 늘어나고 커지고 처집니다. 다른 애들이 아미래에서 아미래 간에 간에 굴어서니 빨리 간서 원해서 아미래 타고 간에 굴어준 두어리 번아이라 아미래에서 배에만 락누 번에 뛰어져 어서 대래 빨리고 간에래지 대래 와이라 서리해라 아무 배에 비틀어라 이거 온차. 아 그래서 유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요. 데스카는 대야 비틀어져 아무 비틀이 언거를래지 감 거는 번에 온차 다른 뛰어 감어르지 불아 뭐이래. 아 유가 무거워 가지고 아주 힘들어 일을 못합니다. 내일 또 빨리 성게 가나 갈거 가를래지 내일에 뭐할거 가를래지 또 내일에 걸은 거 뭐할거 가를래지 아깜 비틀이 언거를래 깜 거는 걸 하기 이제 가로 온차.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에 물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데스카는 래지 아미래 가나 가는 소매만지 빨리 넣어가고 하자 남도 온차. 이 스프도 가능한 한 물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데스카치 아미래 근데 러스 뭐이고 카니구라로 간서 보내 보니 가나 성가 러스 뭐이 카니구라 간서 보내 보니 러스 보니 액땀에 돌에 간호 아웃을 건져. 그래서 이 음식 먹을 때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유라이금 아주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가나 가네 소매에마 아미래 빨리 간서 보내 이제 뛰어지 아무 소리를 하기 액땀에 너람으로 어설 봐 아미 아파일에 뛰어지 웃번나 거라이래 가운처.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데스 뭐에 대해 아미래 빨리 비우다 캐리지 거의 비우는 버스 올라다. 식사한 다음에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마시는 게 좋아요. 가나 가는 원 가나 가이석에 버시 두이 건다 버시지 아미래 빨리 비우는 버스. 식사하기 전 한 시간 전에 좋아요. 그럼 가나 가는 원다가리 애 건다가리 이제 빨리 비우라 하고 세군서. 식사 후 두 시간 식사 전 한 시간 좋습니다. 가나 가이 버시 두이 건다 버시라 가나 가는 원다 어가리 이제 애 건다 어가리. 우리 식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뛰어서매 마시 아미래 빨리 했더니 대를 비우는 원이고 했더니 람으로 온차. 여러분 물을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독을 빼는 거예요. 아미어를 내지 소파 빨리 람으로 빨리지 대를 가는 원이고 이제 아무로 소리만 말고 비서를 내지 아미래 뻑할로. 여러분 물만 적당히 많이 먹어줘도 많이 건강이 좋습니다. 아미어를 내지 빨리 먹더니 서히 떨이 가래 서히 싸워 소매 마시 아미래 간사 원이 아무로 소리만 대리 구라마지 아미래 아무로 소리를 소스로 하는 머덕거리래가 온차. 요 물을 우리 이제 식간에 충분히 많이 마셔주세요. 아따베 아룰레지 빠니 가네 소마에마지 액땀에 아프로 소리를 프로소스 마트라마 빠니 비우노 올라. 우리 식간에 물을 뭐 두 컵 세 컵 정도 마셔주기 좋습니다. 아미 아룰레지 뛰어 가라 버시 두이 간다 버치고 소마에마지 빠니 간서 뛰어 소마에마지 아미래 두이 딘 글라스도 빠니 간오제 람로 온차. 여러분 저 소변 보실 때 소변 색깔을 좀 보세요. 아 더베 아룰레지 아
칸의 섬에만지 칸하고 렁번이 넣었어. 소변의 색깔이 짙으면은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또 렁어로 세금에 군의 섬에만 노란으로 렁어로 넣었어. 소변의 색깔은 이게 색깔이 없고 무색이 좋아요. 라 또 렁 칸을 원나 보니 렁 넘어이고 칸의 색깔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되 식간에 마시기 바랍니다. 라 아메어를 내보니 빨리 비우다 캐리지 빨리 제금이 소파 람으로 빨리 비우루 아웃색 운사.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빨리지 거디오라 거디 브라카르고 구라 그래서 시간 뭐요? 제가 소화기 생리오는 여섯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와레지 빠선 보나리라 머덧 거네지 서울아 구라 이제 뻗다오는 뭐 이거서. 여러분 이 방법만 잘 지켜도 여러분 건강이 많이 도움됩니다. 아이디 타베어루리 예 시가우노 바이코 쿠라루 마트레 람루 성가우노 바이오 바니 바니 타베어루가 살지에 그다음에 스와스라 하는 삭사. 원래 많은 사람들은 돈 주고 약으로 병을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네레 백자 어루리지 아프로 살이루 제 스와스테 람루 노 바이코 카라리지 보이사 디에라 오사디 키네라 카에라지 아프로 살이루 보사이라 이강사.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액땀에 너람으로 미자로 나 삭사. 우리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 하지 마시고요. 아미어를 해서 호스피탈고 사하라래 아니 어서디고 사하라래 아무 소리라 소설하고 보내고 색도미 너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미어를 해서 퍼미스월에 디누 보이고 비빈나 떠리가 아로도 알아지 아무 소리라 소설하고 색도미 어설운차. 우리 약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아요. 아미어를 해서 어서디 카데 너 가고 와서 아무로 운차.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아따베아루 성분알레 바니 아프노 소리라 에카메 스와스타 라크누 바이고스 까마나 가노사. 제 소화기 생지도 나머지 몇 가지 있는데 그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 어제 보니 아미레 빠선 보나리 마우색 보니 쿠라루 아미레 카이고 카나루 뽀사우나라 머덧 거니 쿠라루 어제 내일 있었대요 볼리와알레 바타우누네사. 내일 아주 중요한 또 소화기 생리 말씀하겠습니다. 라와레 볼리보니 액땀에 모호토부나 구라루 암로 소리마 보이가 카네 구라루라 뻗어오는고 라기 모호토부나 구라루 지 뻗어오는데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지 아미 에디 선번에 거네서 애한테 거네서. 내일 제가 또 한 물어보겠습니다. 라 멀리 페리야 구라루 수업나 사건 사와레. 오늘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라 아자. 거래 아저 버리고 구라로 아저 시켜고 구라로 아미 페리액터지 이제 얘네서 첫째 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버리러 구라지 깨고 안 오고 아니고서 뭐예요? 깨고 버리러 구라 과식하지 맙시다. 액터베 내래 가라지 넉하누.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먹는 폭식을 하지 맙시다. 라 노스로 구라지 내래 프라카르코 가니 구라 아르바니 넉하누. 세 번째는 간식하지 맙시다. 떼스로 구라지 가자 아미레지 카나 카이버시 게이 섬에 버시 아저와 비한 카자 카누 너 카누 제람로. 그다음에 이제 야식을 하지 맙시다. 데스바시 페리 라디 카나 카이사게 버치 버니 페리 버니 카나 카누 람로 이나.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하십시다. 데스바시 아미레지 카나고 섬에 이제 미라이라 카나고 섬에 도기라 카누 버사. 여섯 번째로 이 물을 마실 때 식간에 물을 많이 마시다 합시다. 데스바시 차이토구라 제 아미레 빠니 비우다 캐리 제 서이랑가리 빠니 빠니 섬에 도게라지 비우는 거사. 여러분 이것을 잘 준수함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답에 아르레지 에디 이 구라라 이제 뻗쳐오는 거에 빠른 거는 뭐에 뭐네 답에 아르고 서이지 액땀에 서스터라 하나 썼어. 우리가 건강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미 저 서스터 뭐에 뭐네 제 아미 쿠시라 하나 썼어. 또 건강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데스바시 소스라이고 백디레 저희 퍼미스하고 마이마바니 람으로 선거하는 석사. 예,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다베아루 소스라 하는 와이고 오스 다베아루고 퍼리바르바니 소스라이고 오스 바네자 하는 사. 예, 감사합니다. 덧니반. 소모 박성 저 엘더로 운운서 와라마 덧니바 디나 찬추 와라 아자 암라이 엘프 쿠라루 데레 쿠라 시카레 자누 보여 에 요다 아자 촛거리마 보내고 추 번데 운운서 아사 거롱 볼이 아밀 어리가디 브리헛 룹마 와라 데레 쿠라루 암라이 시카운 운에서 아니 아미 시크네서 에 아자 어리가디 마이크 너 보여라 마이크 요 코미 레 거다 게리 아미 어리가디 볼이가 아와스 보니 순이 러는 바